오랜만에 이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시동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두우니까 시동 한번 걸고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시동 안 걸리네. 에이, 그거 어쩔 수 없다. 걸릴수록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태세 전환, 작전 변경. 자, 여기 스위치를 켜면은 와우 모터스 간판 유석. 야, 이거 제가 할까 아닙니다. 와우 모터스 사장님이. 어서 가이즈. 예, 유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밤에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와우썹 가이즈의 두 번째 시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에 광고를 또 실어주는 큰 광고주이기도 하고, 또 그런 연중 행사의 하나로서 이제 와우썹 가이즈를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반응이 괜찮아서 올해 한번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와우썹 가이즈는 좀 특이하게 전날에 모여가지고 쿠폰을 나눠드리고, 그 쿠폰을 가지고 내일 가신 분들은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쿠폰을 오늘 나눠드리는 자리인데, 올드타운 카페에서 모이기로 하고, 내일도 올드타운 카페에서 투어를 출발을 하는 거점인데, 얼마나 오늘 와주실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내일 행사하는 거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제발 많이 와 있기를. 자, 이제 저 신호만 건너면은 올 탄데 얼마나 왔을까요? 많이 와 있어라. 많이 와있어요, 제발. 우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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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안녕하세요. 안녕. 요거 가져가시면은 내일 최대 10%.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와우모터스 오시는 분 있나요? 내일 와우모터스 오실 때 요거 챙겨오십시오. 혹시 내일 와우모터스 오시는 분 있나요? 와우모터스 혹시? 혹시 내일 와우모터스 오시는 분 혹시 오실 수 있나요? 내일 와우모터스 오시면은 요거 내일 와우모터스 오시면은 요 한 장을 받아가지고. 아, 네. 내일 혹시 오시나요? 그 시간 내면 바로. 혹시 내일 와우모터스 오시면은 요 들고 오시면은 최대 10%. 내일 혹시 투어 같이 가시나요? 네, 비가 오죠. 그러면은 와우모터스라도. 안녕! 안녕! 갈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에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비가 내렸는데 지금 잠깐 비가 멈춰 있습니다. 지금 잠깐 안 오고 이렇게 안 올 때 도망가야 돼요. 올타 지금 10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잠깐 하고 사람들 모이면은 바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과연 얼마나 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궂은 날씨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자, 비 오는 날 운전 팁. 입문하시고 얼마 안 되면은 이렇게 빗길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누가 투어를 열어가지고 비 오는 날에 굳이 뭐 와우모터스 간다든지 뭐 이런 일단 비 오는 날은 가급적이면 레인모드로 바꾸고, 스로틀을 감을 때 오른손에 모든 거를 집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브레이크든 스로틀이든 내가 원래 했던 거에 두 배 이상으로 부드럽게 신경을 쓴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쭉 감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속을 조금 일찍 해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단 내지 한 두 단 정도로 올려서 내가 스로틀을 예민하게 해도 부드럽게 먹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는 가급적으로 많이 눕히지 않고 체중을 좀 더 신경 써서 빼준다, 혹은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부드럽게 나간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올타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와중에 올타 바로 도착했는데, 오, 왔어 왔어 왔어. 몇 명 왔어. 안녕하세요. 비 안 와요, 비.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둘, 넷, 여섯 대, 저 포함해서 일곱 대. 야, 이 비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와, 재밌겠다. 설렌다. 설렌다. 오, 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투어 열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바이크 타고 있는 25살 R6 오너입니다. 오, 25살이시군요. 네네. 오, 엄청 어리다. 와, 근데 25세 R6 쉽지 않은데? 아, 저희가 19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가지고. 아, 오. 여윳돈을 모아서 하나 질렀습니다. R6 탄 거는 언제예요? 아, R6로 기변한 지는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얼마 안 됐어요.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600으로 착각했던 R1000R 타시는 안녕하세요. 평창에서 바이크 타고 있는 26살 R600처럼 보이는 R1000R 오버입니다. 오늘 20대가 맞네. 평택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40분이요? 네. 오, 꽤나 멀다. 야, 한 살 더 먹으니까 바로 리터급으로 올라와 버리네. 와, 요즘에 되게 입문이 빠르다. 저도 내년에 리터로 가겠습니다. 알쓸 타는 분도 그 평태. 네, 맞습니다. 몇 살이에요? 27살이에요. 비도 왔는데 이렇게 오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좋아. 빅사이트 영상 보신 분 없죠? 네, 저는 안 봤습니다. 맞죠? 옛날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올타 롤링 트라이브 그 약간 1세대 라이더 카페였고, 양평 가는 길에 엄청 크게 있었는데. 아, 맞다. 형님, 근데 왓츠업 사이즈 안 해주시나요? 자, 간다! 갑니다! 간다! 왓츠업가! 유성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이거지. 오늘 다들 쇼핑 어떤 거 하세요? 저는 장갑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갑? 네, 겨울용 장갑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간 고어텍스 들어간 그런 건가요? 그럼 겨울에도 타세요? 겨울에 시즌 오프 할지 안 할지 고민인데. R6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 지금 기변 두 달이고 이러면 아마 겨울에도 탈 것 같아.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도 지금 겨울 타려고 이제 딱 GT 꽂혀있고. 또 다른 분은 어떤 거 구입하셔? 저는 X15 보고 있습니다. 오, X15. 아, X15 만약에 10% 할인되면 진짜 괜찮은데. 혹시 제가 첫 겨울인데 필수품 있나요, 겨울에? 지금 말씀하신 분 뭐 타고 계시죠? S3입니다. 아, 겨울 필수품. 겨울 제가 볼 때 이거 넥 워머, 목. 다른데 막 중무장해도 목토시 안 하고 가면 그날 진짜 춥거든요. 그래서 그거 깜빡하면 집에 약간 다시 돌아가서 하고 올 정도로 완전 필수템. 가다가 제일 좋은 곳이 나오나요? 좋은 곳이라면 어떤 뜻이죠? 유성님 찍는 게 소원이에요. 아 지금 인스타를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요즘 세대는 달라. 아주 나 때는 라이딩 할 때 핸드폰 뭐로 할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심지어 저 그 125 탈 때 차량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에다가 핸드폰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와, 대박이다. 그렇게 찍었어요. 그때부터 유튜버의 그 심장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차가 많네.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오늘 야마하 다 모였네. R3, R1, R6. 애기랑별로도 다 모였네요. 그러니까 완전체다. 다들 바이크 입문 어떻게 하다가 타게 됐어요? 유성님이요. 저요? 저도 유성님이요. 저도 유성님이요. 네, 이거 답정도 아니었네요. 그러면 제 영상은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된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인한. 알고리즘? 네. 원래 바이크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보게 됐구나. 유성님, 요즘에 이거는 좀 잘 안 타십니까? 안 그래도 어제 이거 타고 갈라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려서 지금
V파워 배터리 아예 바꿔버릴까. 지금 바이크가 40만원인데 배터리는 한 10몇만원 이러면은 이게 맞나 싶지만, 예, 그걸 그냥 달아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거 타고 여러 가지 좀 컨텐츠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배달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거 타고, 예? 옆에 가가지고, 왓서카이즈 외치고. 아, 옛날에 하셨던 거? 네, 그거. 왓서카이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찍어볼까. 안 보죠. 아, 근데 도망을 못 가, 그거 하고 나면. 느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 원래 이거 타고 속초 맥모닝, 그러니까 일출을 보면서 맥모닝을 먹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캠핑 갔다 오고 장거리 자신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와, 그 캠핑 가는 게 60km였거든요 거리가. 근데 거의 한 2시간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맥모닝을 먹으려면은 전날 한 11시쯤 출발해야 일출 보고 맥모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한참 왔다 생각했는데 막 10km 줄어들고 막 이러니까 와 너무 힘들어. 꿈꾸는 것 같아요. 꿈이야 임마, 깨 꿈 깨 임마. 아직까지 저 자고 있어 지금. 어? 일어나. 옆에가 와 비가 살짝 더 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네. 어떠신가요? 다들 말씀이 없어지셨는데. 비가 좀 더 오네요 지금. 또 서울에 류성님 온다고 또 비 오네. 반교수네 비 오. 오 갑자기, 오 갑자기 내리네. 예. 오호 비 보소. 비가 제법 내리네. 언제 이렇게 류성님이랑 다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오히려 낭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좋아 좋아. 네, 네, 아침에 무사히 이제 와우모터스 도착했고요. 이제 오후 3시가 돼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와우썸 모터스가 돼서 알바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원래 3시부터 5시까지 한창 비가 엄청 막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가 되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5시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또 이벤트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알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오늘 좀 약간 비도 오고 약간 소소하게 정말 직원된 느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데칼들입니다. 이제 HJC 알파1에서 새로 나온 데칼들인데 톡식 마블 데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태극기 같은 느낌을 드는 약간 악마 버전의 쿼타라로 스페셜 컬러입니다. 쿼타라로 상징인 악마의 얼굴, 약간 악마가 너무 순하게 생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악마의 얼굴이고 약간 태극기를 상징하는 느낌이 드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조합이라서 한국과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그런 데칼의 느낌도 납니다. 이 디자인 바로 탑그래픽. 굉장히 색이 또 특이한데 피카소가 연상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이렇게 형광색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할까 하다가 굉장히 실패를 했죠. 헬멧 데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됐고, 오늘 또 다른 건데 명함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와우모터스 간판 구성.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와우모터스 대표님이 이렇게 설정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위해서. 귀엽네요. 어떤 거 구매하시러 온 거? 알아니까 지금 내가 에스트란 M 패키지 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나이는 이제 내일모레 60인데 네네. 너무 멋있는데요? 못 버리겠어요. 아 너무 멋있는데요? 근데 이제 세븐엑스 저거는 170 넘어갔을 때 고개를 돌렸다가 이렇게 오기가 좀 힘들어. 아 그래요? 아 엑스포틴으로? 네 두 개 해가지고 같이 한번 가볼까. 여기 저 엄청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저 블랙. 아 블랙이시고 이미. 아,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타고 계신데요? 저 하야부사. 아, 하야부사. 3세대 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고민이에요. 다이내지를 살까, 알파인스타를 살까. 근데 다이내지가 맞는 거겠죠? 아, 뭐 저는 오늘 이제 와우모터스이기 때문에 네. 네, 열어드리겠습니다. 입문하신 지 얼마예요? 4월달인데요. 올해 4월? 야, 그렇게 리터급으로 입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입문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헬멧 보러 갈까요? 네. 하이브사 지금 어떤 색깔 타고 계세요? 흑부사. 약간 검은색이라 안 하고 흑부사 이렇게 얘기하구나. 검은부사 좀 없어 보이잖아요. 아, 이 하야부사 네.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별칭들을 만들어요. 그 흰색 부사를 안 하고 백부사, 흑부사. 맞아요. 그 은색. 은부사. 은부사. 아, 은부사.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흑부사면은 이제 블랙 컬러. 바이크가 바뀌어도 웬만해서는 다 커버가 돼요. 정장도 블랙 정장 먼저 맞추고 그쵸, 그쵸. 네이비나 네. 그런 거 맞추고 이제 다른 색깔 고르잖아요. 검은색은 실패는 없다. 최소한 가죽보다는 이런 텍스타일 소재가 나아요. 생각보다 가죽은 입을 수 있는 시기가 짧아요. 뭐 10월 말이나 11월 되면 못 입어요. 추워서. 오히려 이런 게 지금 안쪽에 보면은 내피가 엄청 두껍거든요. 네, 이게 바람 차단이 더 잘 돼가지고 오히려 이런 게 따뜻해요. 안에 이렇게 약간 맨투맨 입고 이렇게 입는 게 훨씬 따뜻해서. 그리고 좀 계절 커버력이 좋아요. 예를 들면 안쪽 내피 빼면은 좀 시원해서 좀 더 입을 수 있고. 가죽이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엄청 추워요. 일단 요런 부분보다 이렇게 팔뚝 부분, 팔뚝 여기 이제 보호대가 자기 위치에 딱 오는지 그 다음에 어깨 보호대 요런 위치가 중요한데 지금 봤을 때 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사이즈는 맞으실 것 같고. 숏글러브를 끼신다든지. 저도 공도에서는 롱글러브를 좀 잘 안 쓰기는 편이긴 해요. 아, 엑스포틴으로 네. 안전하게 타시고 항상 네. 네. 재밌게 타세요. 이제 살짝 눌렀게요. 얼굴 봤는데 감사합니다. 좀 구입하셨어요? 비슷한데 강아지 나온 거. 대박. 하나 남아있던 거. 우와, 강화조장이었어요? 네. 우와, 개쩐다. 이야, 점프 마스터. 어제 그 만났는데 특전사로 근무하시다가 와가지고 어제 그 공수 마크도 주시고 배지도 이렇게 선물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다음에 또 라이딩 같이 갈 일 있으면 또 한번 네, 모집하겠습니다. 백수여가지고.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쓸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유튜브 첫 구독 채널이래요. 오, 뿌듯. 자, 이제 고객 응대해야죠, 또 다시.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알바 2시간 동안 마무리 했는데 장비를 고르는 데 있어서 처음 오면은 어떤 장비를 사야 될지 필요한 장비가 뭔지 이런 게 모르고 헬멧만 보더라도 어떤 헬멧을 사야 될지 어떤 메이커 사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올해 이제 고르시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응대를 하고 이렇게 2시간이 지났고 5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시던 예, 와모토스의 마지막 이 이벤트 오늘 응모를 하게 되는데 1등은 20만원 쿠폰 그리고 2등은 2명 이제 10만원 쿠폰 그리고 5분에게 이제 키링 다이내지 키링을 이렇게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키링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승철님 뒷번호 0124 우재승님 뒷번호 7230 그 다음에 김수창님 1330님 김건호님 뒷번호 0268 자, 그리고 마지막 키링 가져가실 분 강연형님 네, 1275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게 갑니다. 이제 10만원권 두 분 첫 번째 김승호님 6586번 강도호님 꽝? 아, 그 이제 이름 같은 줄 알았어요. 대표님 성함. 대표님 오늘 약간 복권 사셔야겠는데. 지청님님 6031 이제 대망의 일이 20만 원짜리입니다. 자, 1등 20만 원의 주인공은 바로 권성우님 뒷번호 3633. 아, 축하드립니다.
권성우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와우모터스 자주 이용하시면서 또 블랙 회원 되셔가지고 할인 받으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오전에 라이딩도 같이 하고 또 어제 저녁에는 올드타운 카페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또 쿠폰도 나눠드리고 구독자랑 또 투어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알바를 하면서 실제 대응할 때 느낌 어떤지도 또 새삼 또 작년과 다른 느낌으로 또 오늘 또 받을 수 있었고 해서 좋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오후에 비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밥 먹을 때 그때 엄청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후 시 같은 지금 약간 피크, 원래 피크 시간인데 좀 사람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내년이나 아니면 또 다음에 또 이벤트 하면은 그때 또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라이딩 하는 거 한번 열어볼 생각이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지원해서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